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부동산 신탁 등기된 자산을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탁자의 지위가 바뀔 경우에는 세금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이세 명의 구조로 이루어진 신탁에서 위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어떠한 세금 이슈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을 규정한 신탁법 제10조 1항 2항을 살펴보면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 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이전은 수익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나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15항을 보시면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 재산이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납세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 이유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재산이 이전된 이후에 위탁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이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탁자로 오면서 그때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개정을 통해서 위탁자의 지위가 바뀐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과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위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